라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제도에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전 매일매일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데요. 바로 특전사 출신인 저희 사장님 때문입니다. 전요, 지금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특전사는 정신이가 아이가? 다들 입수! 고깃집 일해서 사는데 왜 입수를 시켜? 이 엄동산 안에 바다에 뛰어들게 하질 않나? 네 표정이 와 그러는데 안 좋은 일이다. 안 되겠다. 정사 한번 찍고 오자. 야밤에 등산을 하질 않나? 제가 군대에 온 건지 일하러 온 건지 정말 죽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감기 때문에 못해. 특전사는 고기가 없다. 어떻게 있나 임마. 멋대로 빠지는 놈은 내일부터 최저시급이다. 알았다. 이 정도면 완전히 갑질 아닌가요? 이러다 보니까 여태껏 관둔 직원만 100명이 넘습니다. 제발 저희 직원 좀 사장님한테 전역시켜주세요. 그러면 고민 중이고 빨리 만날게요. 예. 자, 고민 주인공 나와주세요. 어디로 갔지? 약간 그런 거 싫어하게 생겼다. 나 얼굴이. 아니에요. 아니기는 그렇다는데.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1살 박준혁입니다. 네. 정확히 지금 어떤 가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삼겹살 집에서 거의 3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삼겹살 집을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특전사 공제를 입대를 한 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래서 표정이 원래 그래요. 얼굴이 지금 지옥 굴려놓은 사람인데. 예. 그래가지고 맨날 체력이 문제다 하면서 예. 체력 훈련을 계속 시켜요. 예. 매주 금요일 날 밤 10시에 일을 마치거든요. 11시에 네. 일을 마쳐가지고 네. 축구를 하러 가거든요. 11시에? 밤 11시에? 끝나자마자? 네. 네. 축구를 안 한 날에는 이제 산을 타야 돼요, 밤에. 근데 저가 야면증이 있거든요. 네, 야면증이 있어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한 번씩 넘어져요. 그리고 또 마라톤 있을 때는 무조건 신청을 해가지고 네, 10km를 네, 완주. 그래서 와. 아니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예요? 가장 힘들 때요? 등산이나 마라톤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땀을 식히자 해가지고 이제 바다에 딱 입수를 해야 돼요. 바다에?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가 있어요. 그것도. 무슨 드라마? 물에? 제가 사촌동생이나 튜브를 타고 떠들어갔어요. 그걸 수영 못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남자가 물에 한번 들어가야지 하면서 저를 탁 들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무섭겠다. 아니 그런 거 진짜 안 하면 어떻게 해? 내가 답도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최저시급을 줘요. 최저시급을 줘요. 최저시급? 최저시급. 알바비를 깎는다는 얘기네. 진짜로도 낮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저 앞에 보시면 이제 애들 싹 다 말았어요. 최저시급 전부 다. 아, 실제로.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근데 법적으로 그건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최저시급이니까. 최저시급이니까. 최저시급을 준 거니까. 자, 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도 크고 특전사 출신 맞아요? 예 맞습니다. 특전사 중에서도 특급 전사라는 최고의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최고 특급 전사가 뭐예요 근데? 인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저희들끼리 최고를 뽑자 이런 건데 뭐 운이 좋게 뭐 사격도 잘하고 체력도 잘하고. 전 잘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왜냐면 약간 말씀하시는데 조금 허세가 있네요. 있어. 일어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 키는 키도 굉장히 좀 작습니다. 아, 한번 보세요. 왜요? 크신데요? 네. 뭐가 작아요? 키가 몇이에요? 몇인데? 깔았습니다. 아, 남자다. 날창이거네. 아, 남자는 그런 거 안 깔아요, 저. 특전사 뭐 걸어? 멋있게. 특전사. 방송을 처음 받아보니까. 아, 그 전에 깐 게 아니에요? 네. 아, 평상 중에는 당연히 안 깔죠. 운동을 해야 하는데. 아, 오늘만 깐 거예요? 방송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체력 단련 같은 게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치.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체력이 있어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하려면 엔돌핀이 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정적인 에너지가 돌고 있어서 나온 거거든요. 힘들어 갖고. 아니, 에너지가 있는데 되게 부정적이야. 혹시 그럼 다른 고깃집들보다 시급이 높나요? 훨씬 높지는 않고 뭐 복지가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복지요? 어떤 복지가 있어요? 제 사비를 네? 제 사비를 투자해서 마라톤 비 내주고. 본인이 시키는 것들. 본인이 시키는 것들은. 또.
등산 갔을 때 뭐 김밥이라도 제가 사고 수영 갔을 때 샤워실도 제가 내고 아니요 이 정도 복지면 안 뭐. 가고 그걸 안 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단합이 문제입니다. 제가 같은 경우에는 특전사에서 단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100명이나 갔다며요 직원이 단합이 안 돼서 안 되니까 안 돼.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고 체력 단련 때문에는 아니라고. 그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나이 돼서 군대 가야 하고 남자친구가 일하지 말라 해서 안 하고 뭐 각종 그런 것 같습니다. 단합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최정예 멤버를 지금 미치겠다 진짜. 날 선생님이 뽑을 때 예를 들면 체력 훈련은 우리 고깃집에 오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니? 라고 먼저 물어보거나 하나요? 얘기를 꼭 합니다. 축구 좋아하니? 등산 잘해? 달리기 잘해? 일단 우리 가게는 최저 시급으로 시작한다. 그 대신 참여율에 따라서 시급은 천차만별이다. 아 그걸 열심히 하면 돈을 올려주신 거예요? 시급 만 원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긍정의 에너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항상 보면은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는 팁을 많이 받습니다. 근무 시간이 3시간, 4시간밖에 안 됩니다. 많이 뽑습니다 제가 알바생을. 네. 그래서 쉬고 싶은 날 쉬고 쉬고 싶을 때 쉬는데 왜 마라톤은 꼭 시켜요? 아 단합입니다. 단합입니다 그게. 아니 지금부터 보니까 여자 지금부터 뭔가 이렇게 단합에 찌든 얼굴이야. 일이 힘든 게 아니라 표정들이 다 안 좋아요. 진짜 바닷물에 입수해 본 적 있어요? 체력 단련. 바닷물은 입수한 적 없고요. 아, 등산이나 마라톤은 계속 사장님께서 시키세요. 아, 일한 지 얼마나 됐는데요? 저 일한 지 3년 됐어요. 아, 오래 됐어요? 야,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만큼은 힘든데 그래도 그에 따른 보상은 있으니까. 아, 보상을 해줘요? 따로 영화를 보여주신다던가. 혼자 가서 영화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사장님이랑 같이. 같이. 그러면 결국 자기 좋은 거 아니야. 저는 일단 4년 정도 일하고요. 약속이 있는데도 저보고 약속 빼라 이러고 생일이니까 등산 가자 이러고 생일이니까 등산 가자. 네. 등산 가자. 네. 생일날 태어났으니까 맑은 바람 공기 마시자고 막 왜 이렇게 눈치를 봐요? 저희 앞에 보고 얘기해요. 괜찮아요. 우리가 막아줄게요 오늘. 그리고 뭐 안 하면 맨날 욕하고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런데 욕하고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런데 욕을 해! 아. 근데 4년 동안 계속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한테 해준 게 많으세요. 면허증 따기 학원도 끊어주시고. 네. 그래 보세요. 그 옆에 친구. 저는 일한 지 7, 8개월 정도 됐고요. 네. 아유 신입생이네. 귀여워. 불만. 사장님이랑 형들이랑 다 같이 몽돌 해수욕장에 갔어요. 형들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수면이 너무 얕아가지고 형들 그때 등에 상처나고 팔에도 상처나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알코올 하나면 충분하다고 막걸리랑 소주를 들고 와가지고 상처에 드이 부었어. 위험해. 안 그래도 따가울 건데. 옆에 직원. 아, 이 직원은 솔직할 것 같아요. 굉장히 불만에 차 있어요. 얼굴에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아, 제가 지금 일한 지는 3년 좀 넘었어요. 그 등산 갔다 오고 나서 또 바로 일을 해야 돼요. 저희 보고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사장님께서 당구장이랑 그 스크린 야구장 가셔가지고. 야, 이거 섭섭하다. 아, 마음 같았으면 진짜 스파링 안 뜨는 긴데. 스파링 안 뜨는 긴데. 아, 저 학기도 4단이라 용무도 일단 하고. 특전사인데? 특전사 가야겠네. 솔직히 붙으면 이길 것 같아요? 대결하면? 그냥 뭐 솔직히 그냥. 남자. 꿈이 경찰이어서 예. 그 교수님 추천으로 특전사를 가게 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많이 했어요. 예. 갑자기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사회에 나왔을 때 보니까 제가 그만큼 제 또래에 비해서 엄청난 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당장에 사랑하는 아기가 생겨가지고 결혼하게 됐는데 제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일찍이 사장을 하면서도 이 자리에 저를 만들어준 게 그 정신력이 아니었던가. 예. 그래서 친구들도 힘든 걸 이겨내는 걸 습관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싫다고 하면 꼭 시키진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좋아하십니다, 지금. 아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네. 딱 보시면 저 혼세가 가득하잖아요, 지금. 저는 술을 못 먹거든요. 네. 사장님은 술을 잘 마신대요. 네.
제가 이제 봤어요. 막 이게 술이 있잖아요. 한 번씩 물을 넣어요, 여기다가. 아, 진짜? 원래, 원래, 원래.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가지고 이거 버리거든요, 밑에다가. 어. 그걸 봤어. 왜 그렇게? 오, 뭐야. 그렇게까지. 저도 몰라요, 사랑이. 뭘 했으면 좀 궁금해, 저도. 네. 그리고 제가 엄청 매운 떡볶이 안 먹었어요. 사장님, 먹어보래요. 매운 걸 진짜 못 먹거든요. 남자가 그것도 못 먹냐는 거예요. 사장님이 한 개 먹는 거예요. 사장님도 야, 이거 맵다.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남자가 그것도 못 먹어요 하니까 야, 와이프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만, 자기 맘대로. 저희가 얼마나 남자다운지 매운 걸 좀 준비해봤습니다. 가져오시죠. 나 매운 거 좋아해요. 아니, 나도. 떡볶이부터 먹어볼게요. 네? 사장님 아, 혼자 다 먹어보라고. 안 매워 보이는데, 별로? 아, 매운다. 아, 맵긴 했습니다. 아, 맵긴 했습니다. 매워요? 얍.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김빨개잖아. 민경 씨 뭐가 매워요? 나는 좀 먹어. 떡볶이 매운데요? 떡볶이. 김빨개잖아. 민경 씨 뭐가 매워요? 나는 좀 먹어. 매운데요? 떡볶이. 맞아, 돼, 맞아. 오, 이게 안 매운가요? 오, 진짜 맵다. 잘 드신다. 닭발.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 다빈치가 닭발 준다, 야. 아, 여봐라. 맛있게 불닭볶음. 예. 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땀 난 건 아세요? 인증이 아, 극장사가 무슨 말이에요? 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남자를 못 먹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눈물 나는 것 같은데, 눈 돌고 기 보세요, 기 지금. 진짜 맵네? 진짜 맵다. 진짜 매워. 많이 매워요? 네. 지금 사장님이 잘 참는 거예요? 사장님, 그거 먹지 말고 닭발 먹으라니까. 오케이. 아, 땀이 나고 하니까 좀. 아, 우리 직원님 보다 못해. 왜, 왜? 직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준혁아. 이게 제일 매워. 준혁이.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이거 아빠인데, 그러면 이거? 아, 못 먹습니다. 왜 남자가 왜 뭐 특종사인데? 바라보고 봐, 욕 먹어봐. 바라보고 봐, 욕 먹어봐. 나 특종사 아닌데, 왜? 나 특종사 아니야. 욕 먹어. 나 특종사 아니야. 나 알바도 아니고. 나 연예인이야. 알아, 다 알아. 제일 자기 좋은 놈은 뭐야? 특전사에서 하던 훈련은 다 잘하는데 윗몸 이렇게도 잘하고 턱걸이도 잘해요? 턱걸이는 좀 살이 쪄서 그렇지만 그래도 평균 정도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인피니트도 나왔으니 대게 한번 할까요? 턱걸이? 아마요. 턱걸이 네. 뭐 있어요? 1분에 1분도 없었냐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2초 남았어. 45, 48, 49, 10, 10초 남았어. 60이 지날 것 같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8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급전사라는 최고의 타이틀을 가지게 된. 사격도 잘하고 체력도. 시작.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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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넘었어. 5초 남았어. 아, 체력 짱이네. 잘하신다. 대단하다. 내 친구랑 한번 가보죠, 뭐. 덕거리. 덕거리. 덕거리도? 덕거리도 해. 자, 동호 부탁해요. 동호 형. 네. 배치기 안 돼, 배치기. 배치기. 준비되면 하세요. 한 단에 따라 달라고 특전 전화. 하나. 둘. 한 단에 따라 달라고 특전 전화. 최고다. 맞았어. 배치기 안 하고 하는 거지? 어, 안 하고. 진짜 잘한다. 일곱. 와. 여덟. 대박. 아홉. 어디 빠지나? 와. 파이팅. 열하나. 열하나. 아, 열하나 중요해서 열. 대박. 열세. 못해 안 나가 하나도 못해. 턱걸이는 좀 살이 떠서 그렇지만 그래도 평균 정도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 잘 봐요. 내가 알바생이에요. 억지로 해고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 기분이 좀 안 좋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수학 박사가 와가지고 계속 이거 매일매일 실생활에 응용을 하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설명을 하면서 그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수학, 과학, 뭐 물리 이런 거를 계속 오, 시키는 거예요. 나. 그리고 잘 안 하면은 시급 깎고. 시험 봐, 매번 시험 봐. 네, 근데 부모님한테 연락하니까 부모님은 좋아해요. 부모시게. 부모시게 부모님 아, 얘를 너무 잘 들어서 제가 많이 바뀌겠습니다. 아, 선의로 했다고 그래서 다 용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개선이 돼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세요, 당당하게. 한 달에 딱 두 번? 아니면 세 번? 아, 너무 많다, 세 번은. 딱 두 번만 축구나 산 그런 거는 진짜. 한 달에 딱 두 번? 네, 딱 두 번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오, 그런데! 그러면 한 달에 두 번만 운동을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친구들도 혹시 바라는 점 알아가고 싶은 게 있다면 있는 사람만 그렇지. 어, 이 친구 있을 줄 알았다. 뭐가 있을 줄 알았어. 아, 이 친구는 그 사장님한테 축구하실 때마다 그 사장님이 어제 무슨 일이 있다든지 막 핑계를 대시고 한 번씩 안 오실 때가 있는데 아, 축구할 때 안 나와 사장님이? 네네 한 번씩 안 나오실 때가 있어요. 이건 웃긴다. 축구 끝나고 그 다음 날에 일할 사람 없어가지고 그 혼자 출근하게 됐었는데 같이 하자고 해놓고서. 사장님 안 오셨어. 또 안 왔어. 그래서 사장님이 약속한 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맞네. 자,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은살을 좀 만들어주는 선배가 저한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살아오면서 좀 많이 들었었어요. X. X. 저도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운동도 시켜주고 보상도 해주고. 저한테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저는 오히려 더 반대로 가버려요. 상황 자체가 직원들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신 씨 같은 분이 정말 알바비가 필요해서 저 사장님 밑에서 일을 했다면 말도 못하지. 정말 말도 못하고 그렇죠. 계속 체력적으로 한다는 거 그 생각이 들어서 정상에서 토한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인공의 고민에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사장님도 우리 알바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와, 생각보다 많아. 어떻게? 친구들 고민이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고 너희한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너희들한테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가 그건 갚아줄 거고 꼭 멋있다, 갈게. 사장. 아무튼 고맙다. 강제 입대 몇 평가요? 보여주세요. 강제 입대? 89? 89!